지그인들, 타사 첫 번째 이야기는 잘 봤나? 지금도 반응이 좋지만 좀 부족한 것 같아. 이게 다 타다 제작진 때문이라고. 우리 이름도 자막 한 줄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야, 그나마 넌 말이라도 많이 했지. 대현이는 종업이 멱살만 잡더라. 대현이는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무튼 덤벨보다 생각 없는 제작진이에요. 슬러 인정. 나도 인정. 어이, 타다 제작진들, 어이, 똑바로 안 할 거야? 똑바로 안 할 거야. 우리 이름을 넣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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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달라. 이는 덤벨보다 무거운 DAP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BAP의 여섯 번째 대현이 대현이다. 나에게는 지구를 정복하라는 임무와 같은 멤버들은 모르는 또 하나의 비밀 임무가 있다. 오늘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한다. 비에이피 대원들을 소개합니다. 입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 띠리딩. 컴퓨터 왜 이렇게 같이 있는 거야? 지구 계획. 아, 지구 정복. 우리 비에이피 대장 힘찬이다. 넌 잘할 수 있다고? 힘찬 대장은 지구 정복을 하기 위해 늘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뭔가 어설퍼 보인다. 하트. 내가 준비해왔어. 우리는 지구 정복을 할 수 있다고. 야!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그렇죠. 여자는 백을 좋아하니까. 힘찬 대장의 계획은 돈을 벌자. 언제나 이상하다. 좀 일리가 있는 말도 해주세요. 저 배터리가 30%밖에 안 남았어요. 와. 그래, 2번 아이돌이 되기. 3번 밥을 사 먹자. 김찬 네. 대장이 계획한 지구 정복 프로젝트는 다른 대원들에게는 반응이 영 좋지 않다. 백을 얼마짜리 사줘야 되고 밥은 어떤 걸 사줘야 되고 밥 중에서도 무슨 밥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고 스파게티를 좋아하는지 피자를 좋아하는지 치킨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고 백도 뭐 마음이 들어간 백을 선물하는 게 좋은 거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뭐 백 야심차게 이야기하지만 늘 영국이 형이나 영재한테 맨날 혼나고 깨진다. 조종, 일어나. 왼쪽으로 꺾어. 왼쪽 뒤로 꺾어. 뒤로. 뒤로 꺾어. 집진해. 힘찬 대장은 집진해. 오른쪽으로 꺾어. 진짜 잘 집진해. 삐친다. 삐쳐 있을 때나 스트레스 받을 때면 무조건 장구를 친다. 근데 영 별로 못 치는 것 같다. 지구 계획. 아, 지구 정복 계획. 정복. 이거 어떻게 지우지? 아니야? 야! 영호봐! 영재야! 영재 까꿍! 아이고, 이 사장님. 주무시다. BAP의 브레인, 영재. 지구 정복 계획 좀 계획서 좀 작성해 주세요. 아, 요즘 헤드폰이 잘 안 들려요. 나중에 하나 사줄게. 아, 뭐요, 왜요? 다리 막 부러지고. 힘찬 대장과 항상 거래를 한다. 유 사장님 왜 이래? 제가 뭔가를 설명을 해요. 지구에는 예의란 단어가 늘 있습니다. 늘 예의를 생각하는데 안녕하십니까? 나한테는 영 없는 것 같다 그런 게.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다른 대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난 도저히 못 알아먹겠다. 경제를 보면 뒤끝이 있는 것 같다. 쫌생이. 엄마 자, 내놔 봅시다. 하지만 힘찬 대장한테는 깍듯이 예의 바르게 항상 하는 것 같다. 너무 섭섭하다. 영재가 날마다 달려가는 곳은 전자랜드다.
진짜 좋아하는 것 같다. 왜 좋아하지? 내가 가보니 별거 없던데. 아, 이렇게 내가 뭐 없지? 뭐가 이렇게 비었네요. 그래 그래 그래. 종업아? 종업아! 그래 종업아 빨리 와봐. 야. BAP 대원 중에서 항상 내 눈에 거슬리는 녀석이다. BAP의 엑스맨 종업이다.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종업이의 정체는 도통 모르겠다. 정말 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 힘찬 대장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서는 심부름 시키는 거 다 하고 심부름 시키면 또 좋다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음악만 나오면 몸을 가만히 두지를 못한다. 이건 좀 멋진데. 와, 지기는데 잘한다. 멋있는데. 마토 행성의 최고 킬러 용구기 형이다. 고생했습니다. 네. 빨리 간다. 빨리 빨리. 형, 저 지금 뭐 먹으러 가는데. 뭐. 용구기 형은 전쟁을 참 좋아한다. 전쟁 영화에 이 우주의 모든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용구기 형은 먼저 지구에 와서 개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용구기 형의 전투 본능을 숨길 수는 없는 것 같다. BAP의 실세지만 논리적인 영재에게는 맨날 당하는 것 같다. 용구기 형은 항상 체력 단련을 안 빼먹고 항상 하는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지? 난 운동을 도저히 못하겠다. 하지만 가끔 몸도 푼다. 좀 귀여운 구석이 있다. 내가 지켜본 결과 그렇게 신경 쓸 존재는 아닌 것 같다. 마지막으로 BAP의 전투 로봇 젤로다. 늘 바퀴 달린 걸 타고 다닌다. 걸어다니는 걸 왜 싫어하지? 뭐야 너? 형만 보고 계세요. 봐봐. 잘 봐, 너도 봐. 아, 용구기 형이 지구에 와서 만든 로봇이라 용구기 형 말밖에 안 듣는다. 프로그래밍이 잘못되어서 가끔 위험한 짓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어리고 귀여운 이미지지만 쉽게 보면 절대로 안 된다. 진짜. 내가 보기엔 용구기 형 옆에서 이상한 것만 배우는 것 같다. 나와 함께하는 BAP 대원들이지만 다들 정상은 아닌 것 같아. 더 오랫동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참 알다가도 모를 대원들이다. 잠시 후 BAP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Don't touch Limokan. 이렇게 나의 비밀 임무는 끝이 났다. 그런데 하루 종일 대원들 따라다녔더니 피곤해 죽겠다. 아, 나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가 남았지.
완성. 하, 역시 혼자 봐야 돼 이런 거. 있어요. 빨리빨리 다니란 말이야. 아 진짜 오늘 스타일 완전 괜찮은데? 근데 다른 사람들 어디 갔고 왜? 젤로 대원밖에 없나? 용국이는? 없어요. 힘찬이는? 없어요. 아 영재는? 없어요. 아 진짜. 아 대현이는? 종업이는? 아무도 없어요. 아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아 어쩔 수 없지. 젤로 대원! 잘 듣고 BAP 대원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BAP 대원들, 지구인들에게 우리들의 존재를 잘 알릴 수 있도록 광고를 만들어라! 광고가 뭐예요? 광고란 지구인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도록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방송, 신문들의 매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고를 통해서 지구인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세뇌시켜야 하는 거예요. 잘 알겠어요? 우와 정말 아름다운 설명이다. 됐단, sorry.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을 했는데 네가 다음 되면 어떡하니?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가자. It's BAP. BAP 티저 만들기입니다. 아 진짜 이게 진짜 멋있네. 앱솔루트 BAP. 오 괜찮네. 한 번만 더 보면 안 돼요? 딱 한 번만 더 보자. 딱 한 번만 더. 이 토끼가. 베스트 앱솔루트 퍼펙트 BAP. 오 괜찮은데요? 오 멋있네. 잘 만들었는데요? 홍이 잘해 홍이. 저 토끼 가면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로봇이랑.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굉장히 임팩트 있고 그런 짧고 굵은 그런 광고인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봐주실 것 같아요. 한 지금 2개월 동안 저 로봇이랑 저 토끼 가면을 만들었어요, DJ. 그러니까 이번에 승부수는 약간 특이한 소품이나 그러니까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뭐 어떠한 캐릭터들 있잖아요. 애착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덫에 찍질을 해서 꼭 지구를 정복하게 만들어줘야죠. 네. 아 근데 좀 억울하지 않아요? 춤만 30분 춘 것 같은데 진짜로 표정 하나 나왔어요. 아 근데 난 저 짧고 임팩트 있고 좋은 것 같아. 김찬이 얘가 한번 다시 보여주면 안 돼요 이거? 아 멋있던데요? 해봐. 형이 한번 해봐요. 형 했잖아. 해줘. 야 한번 해줘. 너 그 스페셜 몇 개 했잖아. 이거랑 3등 스페셜. 이거랑 야 우드 쓰는 거 우드 쓰는 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처음으로 저희 6명의 BAP 대원들을 갖고 보여주는 거라 솔직히 막막했죠. 어떻게 찍어야 되나. 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각자 모두가 다 잘해야 되는 거니까 막상 섰을 때는 좀 긴장이 많이 됐어요. 지구인들에게 또 굽신굽신해야 되니까 또 기분도 나쁘고. 아 이거 어떻게 찍냐. 진짜 별거 아니에요. 아 모르겠어요. 아니 별거 아니에요. 몸 한번 흔들어 주면 돼요. 쉬운데? 잘해. 너 혼자 해. 난 못해. 이래서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거야. 알았어, 맞아. 감독이라는 사람이 인사하러 오기로 했으니까 오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거. 그래. 그럼 되겠지 뭐. 언제 오는 거야? 나는. 아, 니네도 필요하다.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만든 홍원기입니다. 홍원기 감독님은 시크릿, 소녀시대, 비스트, 포미닛, 엠블랙, 서태지, 에픽하이, 노을, 2AM 등 대한민국 대표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시는 한국 최고의 뮤직비디오 감독님이십니다. 그래서 일단 박수 한 번. 이따가 제가 네. 지금 심하게 다루더라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BAP 그룹 자체는 초기 단계부터 저랑 같이 컨셉도 얘기하고 방향성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특이하고 이들이 추구하는 뭐 지구 정보 프로젝트들도 갖고 와줄 수도 있고. 야, 좀 조용히 해봐! 얘가 이거 멋있는 거 한 거 알지? 그게 아니야. 이거 해봐도 이게. 아, 이거 나한번 보여줘. 야, 여기서 한번 보여주자. 표정, 표정만 보면 안 돼. 노래 틀어줄게. 베스트 앱솔루트 퍼펙트 BAP. 마지막에 이걸로 끝내줬어야지. 마지막에는 제일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남자답고 용구경의 그 느낌이랑 많이 맞죠. 아무래도 노래를 이제 크게 틀어줄 때가 가장 신났던 것 같아요. 춤출 때. 춤을 잘 춰야 되는데 앞에 준호이가 또 너무 잘 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부담감이 살짝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춤적으로는 제가 좀 약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종업이 형이 더 힘이 세다고 하니까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종업이 형처럼. 남을 만한 기억 같아요. 어. 멋있어. 이제 혼자 가끔 새벽에 혼자 옥상 올라가거든. 아, 맞아. 왜? 멋있어. 내가 저번에 한번 얘 혼자 밖에 나가길래 쫓아갔었거든. 뭐 하나. 여자친구 뭐. 생겼냐? 혼자서 이렇게 해가지고 고독을 즐기고 그래. 멋있더라 근데. 얘 좀 약간 남자답긴 해. 배우다. 찍었어요, 감독님? 네, 찍고 있어요. 어? 오, 그림인데 이거. 카메라 앞에 딱 섰는데. 그렇지. 아, 근데 또 떨리기도 하는데 또 설레기도 하는 거. 사실 좀 어렵지. 그 하찮은 애들한테 이렇게 굽신굽신거리기 어렵지 않아? 하찮은 애들한테. 홍 감독이 굽신굽신하다가 저한테 그랬잖아요. 좀 이렇게 예의 없게 할 수도 있다고. 어, 호랑이 로봇. 1초가 그 짧지만 되게 굵어요. 1초가 좀 되게 좀 섹시하게 나와요. 그 진짜 1초도 안 넣어요. 1초도. 아, 말도 안 되는 게 진짜 홍 진짜.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제발 정신 차리라고 좀 해주십시오. 네. 한번 찍어보고 딱 영상을 찍힌 영상을 봤을 때 어, 쟤 멋있다. 난데 어, 쟤 나 아닌 것 같고 다른 직원들과 다를 건 없는데 멋있네. 그냥 이런 생각 했을 때. 영국이 형하고 저 그
무근황후였어요. 짧은 시간 안에 이제 큰 이펙트를 주었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하나하나의 다른 매력으로 지구 정복을 하려고 힘쓸 거면 지구인들이 좋아해야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일 멋있는 것 같아. 폭발을 해야지. 폭발을 일으키고 지구를 저희가 점령할 수 있도록. 쉬었다. 다음 누구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강실장. 아니요. 토끼딸 써주신 분. 아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고생 많이 뭐 예의는 잘 모르지만 진지하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앉아서 해. 뭘 지구인한테 인사하는데 서서 하려고 그래. 아니 그래도 또 나눠줄래. 그날 저희를 위해서 많은 힘을 써주신 스태프 여러분들 그날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날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B.A.P. 감사합니다. 예스 sir. 바로 대장. 이제 곧 BAP가 개막합니다. 네, 이제 9회말 투아웃 말로 홈런 7호 이제 저희가 타석에 등장하는데 이제 기존에 못 봤던 새로운 남자 그룹이라는 거를 꼭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마 이 저의 제가 지금 말하는 걸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를 많이 기대해주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리고 보면은 감동스러운 네. 다시 갈게. 감동스러운? 난 감동스러운데? 이렇게 나왔다 봐도? 아 아유, 이렇게 올라오나보다 이어줘 그냥 멘트지 어. 아무튼 진짜 오래 기다렸고 네. 진짜 오래 기다렸고 사실 이 리얼리티 촬영하는 것도 진짜 많이 오래 기다렸고 저희 앨범도 진짜 오래 기다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의 노력한 모습들을 직접 즐기실 차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열심히 준비한 것도 노력한 것도 이제 직접 눈으로 보실 거니까 네,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까도 말했지만 환호를 바라지 않고요 기대감만 있으면 그 기대감을 환호로 바꿀 자신 있습니다. 다음 주 이야기 용구경님이 매력적인 남자가 되고 싶어 한다고? 용구경이 아직 어려서 그래. 에이, 용구가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알려줄게. 오케이. 형, 저희가 시키는 대로만 해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과연 할까? 하세요. 자, 제1회 BAP 요리대회! BAP 대원들이 요리를 하게 된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근데 왜 우리가 요리를 해야 돼요? 요즘 요리 잘하는 사람이 대세거든.
그게 아니라 그냥 힘튼형이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에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만들자고! 타다! 이스 비! 에이 비!